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게 낫죠? 네. 공부하러 간다 해가지고서도 이미 늦었고. 네. 안녕하십니까. PT 수첩의 정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학생들이 실습 나가기 전에 궁금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물리치료학과 실습생들을 모시고 같이 신문십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전에 전자기기, 특히나 스마트워치, 핸드폰 등의 사용이 가능할까요? 핸드폰은 가급적 그 사무실에 주고 오는 게 좋고요. 네. 주로 로컬 같은 데는 시간을 좀 엄수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로컬은 크게 아마 몰아가진 않을 거예요. 중추신경계 병원에서는 그 뇌손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착용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보통 무엇을 해야 하나요? 뭐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권장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당연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쉬어야죠. 커피 한잔 마신다든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떠들지 말고 선배님들이 있는 데서 막 널브러져가지고 쉬어있는다든지 누워있는다든지 좀 그러지는 마시고 나태한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게 좋죠. 병원마다 NS, OS, 소아 병원이 있는데 이런 실습지들을 갔을 때 미리 공부하면 좋은 것들이나 아니면 숙지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게 낫죠? 네. 공부하러 간다 해가지고서도 이미 늦었고 네. 뭐를 준비해가지고 간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일 필요한 덕목인 것들 근면, 성실, 열정 이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 머리 모양이나 귀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화장 등에 대한 부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경계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용모 복장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길고 귀걸이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뇌손상 환자분들 중에서 인지가 없으신 분들 트랜스퍼 하다가 위험하면 막 잡거든. 우리 학생들한테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서 용모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급적 머리망을 묶어주시고 머리망이 없다면 저처럼 머리를 밀든가. 실습 전 준비 필수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기록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네. 또 신경계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뒷주머니에 포켓 사이즈의 스프링식으로 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다음에 텀블러도 뭐 이따만한 거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적당한 거. 재활의학과에서는 실습생들과 회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요? 우리요? 네. 뭐 우리는 자기네들 해봤잖아. 뭐 해봤으면서. 많이 해봤어. 실습비를 어느 정도 회식비로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의 기본적인 회식 같은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같이 와서 열심히 잘해주고 해요. 그러면은 개별 카드를 써서라도 좀 사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물리치료 학과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솜노트 잘 쓰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솜노트 잘 쓰는 방법은 우선 많이 써보고 많이 혼나야죠. 개인 로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회복기 병원, 신경계 병원에서는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데 케이스 컨퍼런스 때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차트에 있는 기록 이런 거 좀 많이 참고해서 쓰시는 게 좋죠. 혹시 청춘을 비롯한 다양한 병원에서 과제를 주는지 아니면 쉬는 날에도 과제가 있는지? 과제 내는 거는 그 실습 기간의 성향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 간다 하면 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냈으면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과제를 내주는 것들은 되게 애정이 있는 병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실습 병원을 정하는 기준들이 따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분야에 실습을 하는 거. 내가 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노인병원 가는 건 좀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내가 참 취업하고 싶은 기관이다.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가서 매력 발산을 해야죠. 일찍 가서 실장님 책상을 닦아놓는다든지 짐볼이 필요하면은 눈치껏 짐볼을 싹 갖다 준다든지. 왜? 내가 그만큼 그 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에게 살짝 알려줄 수 있는 실습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적극성이죠. 똑똑하다고 잘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은 예, 몸으로 때우는 그런 모습.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치가 좀 빨려야 되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렇지. 점수도 그렇지만은 인상에 남는 실습생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학생 때부터 머리가 좀 이렇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좀 특징이 있고 인상에 남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PT 수첩 잘 보셨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